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박정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인트로를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에 대한 정보는 영상을 이어나가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 있는 요 위치가 바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진입로에 바로 현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알당이 무려 180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건평이 42평이나 나와 있는 아주 귀한 현장이 되겠는데요. 1층에 방이 두 개나 있는 아주 또 특색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대지 경계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물이 고여있는 요 위치 앞에 말뚝이 하나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로 해가지고 직선 방향으로 필지가 나눠져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도로가 인접했기 때문에 제가 도로 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할 때 이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에서 2m까지는 지금 여기 말뚝 박혀있죠? 여기까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뭐 텃밭이나 주차 공간으로 쓰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도로 쪽이니까 주차장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넓이 한번 쭉 보세요. 차량이 4대 충분히 이상 들어갈 만큼 크게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에도 공간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뭐 그쪽에는 뭐 창고를 짓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정원 쪽을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잔디 시공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다음 주쯤 되면은 이제 잔디 시공이 들어갈 예정이긴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만약 이 집을 와서 보신다면은 입맛에 맞게끔 또 여기 앞에 조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갈을 깔아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석재 데코로 마감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건물 외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량 목구조 2층 구조로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외벽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약간 옅은 아이보리색과 베이지색 투톤을 이용을 하였고요. 징크로 이제 지붕 시공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요 데크 테라스도 굉장히 넓게 확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까지 캐노피 시공해서 활용하시면은 이 공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조명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수전도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물 사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놀 수 있게 수영장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차하시기에도 네, 좋을 것 같죠? 그럼 좀 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건물 측면부에도 땅이 크게 잘 나와 있는데요. 와, 여기가 진짜 텃밭이네요.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딱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창 기준으로는 남서향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곳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에요. 다만 지금 시간이 조금 늦은 시간이라서 약간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공간 텃밭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뒤쪽 공간도 한번 찬찬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공간에 지금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기반시설은 LPG 벌크가스에 상수도는 인입이 되어 있고요. 개별 정화조 활용하신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뒤쪽은 텃밭으로 활용해도 좋겠지만 창고 공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요 뒤쪽으로 썰룸을 만드셔갖고 요 앞에 이제 다용도실 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구리를 어느 정도 쳐놓고 여기에다가 작업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조용하게 나만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건물을 뒤로 돌아서 제가 다시 건물 전면부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전실 앞부분에 나와봤습니다. 위쪽에는 포치 시공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누르실 때 비를 안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양경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짐 넣으실 때도 이 문 열고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와, 전실부가 엄청 넓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옆에는 다 포실린 타일로 마감 처리를 해놨고요. 신발장도 5칸이나 들어가 있네요. 가운데는 이제 전신용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장 점검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은 또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이제 중문이 있는데요. 손잡이가 특이하게 두 개 들어가 있네요. 이쪽으로도 열 수 있고, 이쪽으로도 열리네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1층 전체적인 구조는 거실과 주방 방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뒤쪽으로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쪽에 주방과 그리고 반대편에 거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이제 방과 욕실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거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야, 지금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이쪽은 이제 서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햇볕이 쭉 들어오는 모습이 예술입니다. 지금 햇볕이 거의 이 앞에까지 쭉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볕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호도 LG 하우시스 창호로 이중 창호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해주셔야겠고요. 지금 거실 공간이 워낙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소파를 어느 쪽으로 배치해도 뷰까지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현장이에요. 여기 앉아서도 숲이 보이고 층고도 높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있는 그런 거실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반대편 공간에는 LDK 구조로 주방이 나와 있습니다. 식탁 쓸 수 있게끔 아일랜드 식탁 외에도 이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무릎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는 또 식탁 등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조리대 공간도 너무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서 충분히 조리하실 수 있겠고 여기는 뭐 커피포트나 믹서기, 뭐 토스트기, 전자레인지 쭉 다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상부장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이쪽이나 이따 소개해드릴 다용도실 쪽에 추가로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을 보시면요. 여기 안에 이제 밥솥이랑 렌즈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도 수납장 쭉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쿡탑이 굉장히 고가의 쿡탑을 썼네요. 지금 하츠 제품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주방 가정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싱크볼 앞쪽으로도 보이는 이 뷰가 굉장히 예뻐요. 딱 키 높이 정도로 창을 내놨는데요. 여기가 가장 끝집이다 보니까 이 뷰는 계속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숙여서 보시면은 저 위에 보이는 산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냉장고 공간이 조금 하나 부족한 것 같네요. 양호형 냉장고 하나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요. 바로 앞에 있는 다용도실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네,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부족한 냉장고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김치 냉장고랑 또 양문형 냉장고 하나 넣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조기랑 나란히 놓을 수 있을 만큼 폭도 네,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팔이 안 닿네요. 네, 이렇게 널찍한 다용도실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1층 첫 번째 방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1층에 있는 첫 번째 방 모습입니다. 창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전기 콘센트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안쪽에 붙박이장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큼 폭도 들어가 있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붙박이 놓으셔도 부족함 없을 만큼 널찍하게 나와 있는 그런 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공용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 욕실 폭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네요. 이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는 조적 시공에서 솔직히 욕조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다 파티션을 놓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가로막고 있군요. 만약에 이 수납장을 온전히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고 파티션 놓고 싶다고 하시면은 수납장만 교체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화이트 그레이 톤으로 약간 모던한 느낌을 넣고요. 이런 골드 프레임이나 황동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또 고급스러움을 더한 그런 1층 욕실 모습이 되겠네요. 안쪽에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또 하나의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쭉 들어와 볼게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1층 방이랑 크기는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한데요. 마찬가지로 창은 남서향으로 나와 있고 에어컨 넣을 수 있게끔 콘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마스터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안쪽에 지금 시스템장은 쭉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반대편에는 또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안 입는 옷이나 겨울 이불 같은 거 여기다가 보관해 놓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도 어느 정도 환기하실 수 있게끔 창도 들어가 있고 솔직히 요거 걷어내고 화장대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층 방 공간은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2층 올라가기 전에 요 밑에 있는 팬트리 공간 잠깐 보여드릴게요. 팬트리 공간 안쪽에 또 콘센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무선 충석이 충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잘 쓰지만 큼직한 이제 부피짐들 여기다가 수납하시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네, 2층 계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멀바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손잡이도 약간 앤티크한 느낌의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어요. 쭉 올라가 볼게요. 네, 계단 중간에도 환기하실 수 있게끔 픽스창 겸 이렇게 환기창 들어가 있습니다. 방충망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 공간에도 방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는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제일 안쪽에 또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쭉 따라 들어오시면은 옆에 또 공용 욕실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제 미니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니 거실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니면 여기다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시고 이제 밖에 경치 바라보시면서 약간 티타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요, 여기가 창이 이렇게 쭉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거실과 마찬가지로 남서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볕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층도 굉장히 화사합니다. 불 꺼놓고 사셔도 네, 문제 없을 만큼 밝은 조망권을 가진 그런 2층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2층 첫 번째 방입니다. 향은 마찬가지로 또 남사용으로 되어 있네요. 아, 솔직히 모든 방이 남사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이고요. 방 크기는 아래에서 보여드렸던 1층 방 크기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컨셉은 어느 정도 이제 중복이 되니까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층 공용 거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도 폭이 높네요. 폭이 다 이렇게 넓게 잘라 있다 보니까 욕조를 놓으시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누워서 발 쭉 내미셔도 전신 목욕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 큼직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뭐 접이식 욕조뿐만 아니라 조적 시공 하셔갖고 욕조 공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젠다이 부분도 폭이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화장품 같은 거 쭉 수납해 놓고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거울용 수납장에 이번에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수전 샤워대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현장의 마지막 공간인데요. 약간 계단창 공간도 보고 갈게요. 이 공간도 제법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만약에 수납장을 짜신다고 하면은 또 이 공간이 이제 부족한 수납 공간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기호에 맞게 잘 꾸며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방은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지금까지 쭉 소개해드렸던 방 중에서는 제일 작은 방인데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감 쭉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안에 이렇게 또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수납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 공간 옷걸이까지 달아놨기 때문에 옷 충분히 넣을 수 있겠고요. 밑에 잘 안 쓰는 물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문 덜어내시고 여기다 뭐 책상 같은 거 놓고 그렇게 쓰셔도 될 만한 아주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전원주택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분양가는 3억 6천만 원이 되겠고요. 지금 3억대 중반에 이 정도 퀄리티의 전원주택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이 북내면 소재에는 3억 4천만 원이 최저가인데요. 사실 이 3억 4천만 원짜리도 나갔다고 해요. 따라서 이제는 이곳이 최저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곳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는 모두 차량 10분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주 시내까지 이동하시려면 약 20분가량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단점은 들어오는 길이에요. 약 1km 정도를 마을길로 쭉 따라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감안하시면 아마 이만한 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대출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